이거를 하나 좀뭐 구입하든지 빌려가지고 집에서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으시죠?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좀 비싸 이거 비싸요? 29만원입니다 뭐 저렴한 거 아무거나 좀 네. 그냥 뭐 그때 했던 거라 뭐 누구라도 갖다가 해야지 이거를 멀티 이펙트를 하도 안 쓰니까 네. 아예 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멀티 이펙트를 써오다 보니까 네. 대충 뭘 갖다 주면은 네. 너무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충 그냥 대충. 아 요런 느낌. 근데 확실히 멀티 이펙터는 이제 서버릇하고 안 서버릇하 네. 이거가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안 서버릇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완전히 감이 없어요. 네. 이게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아주 질색을 하셨네요. 네. 세스로버보다 더 싫어. 세스로버보다 유일하게 더 싫어하는 네. 게 멀티 이펙터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그 수학이래 정석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네. 이게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수학이래 정석 딱 보다 보면은 본문 게 그 그냥 강의 내용 보다 보면 다 알겠는데 그 밑에 연습 문제가 그렇게 안 풀려. 약간 그런 아니, 느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줌 G3N을 보고 계시는 그 느낌은 네, 전혀 공부하고 싶지 않은 수학을 네. 정석으로 보고 있는 그런 네. 느낌. 그렇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 모델 베이스 모델 같이 했었거든요. 선재 씨랑. 네. 그래서 이제 기타도 비슷해요. 그 리뷰를 네, 그 리뷰를 보신 분들은 이 G3N의 메커니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좀 전달을 드리자면 2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G3N이 있고 옆에 페달 달려있는 G3XN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이 달려있는 거는 조금 더 뭐 와우라든가 볼륨이라든가 뭐.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G3N하고 G3XN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익스프레션 페달. 네, 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G5N이 있는데 G5N은 기본적으로 여기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페달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달려 있는데 이 FX 체인이 3N 같은 경우에 7개, 5N은 9개. 그리고 맥스 패치가 G3N은 150개. 그리고 5N은 200개. 스위치가 여긴 6개, 거긴 9개. 그리고 네. USB 오디오가 5N에는 제공이 되고 3N에는 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저기 75가지에 150개 중에 75가지가 팩토리 프리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76번부터 150번까지가 유저 프리셋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톤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뭐라고 위에 보시면은 인풋, 옥스윙 그리고 아웃풋이 파워. 와, 그거 뭔가요, 선생님? 이 종이형 돋보기입니다. 우와, 오 신기하다. 그냥 뭐 1,000원짜리 다식 수준이죠. 우와. 아 컨트롤 인. 아, 야. 이게? 최근에 들었던 드립 중에 가장 충격적인 1,000원짜리 라식 수술. 야, 이게 보여요 이게? 47이네 47. 네, 아 이거. 네, 여러분들 1,000원짜리 라식 수술의 네,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개인 47 보이죠? 네. 트래블 48. 네. 아주 뭐, 야 이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뒤집히게 되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거 없으시면. 이거 귀찮잖아요. 이거 생수병으로 해도요. 생수병 이게 물 넣어가지고 네. 네. 생활의 지혜를 예, 또 이게 뭐 한데 아 램프 네 멀티 이펙터와 1,000원짜리 라식 수술 보여야 뭘 해먹지. 아 그렇습니다. 네 줌 G3N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스톤 박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펙터 딱 3대짜리 체인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스크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니 그냥 드라이브, 코러스, 딜레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더 쓰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3개짜리 체인으로 완료를 하셔도 되는데 그럼 애초에 스크롤이 필요가 없는데 자 스크롤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체인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풀 체인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크롤 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 여기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네. 여기 이제 JNR 네, 다이나믹이 있고요. 드라이브가 네. 있고 앰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오른쪽 거를 더 보고 싶으면 이제 스크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볼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은 이제 앰프 앰프를 이제 여기서 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앰프가 여기서부터 여기 스크롤이 아 요거 두 개가 네, 스크롤이가 그래서 이제 요 끝쪽을 보고 싶다 그럼 EQ와 네 요쪽을 보고 싶다 가서 딱 누르면은 이제 아, EQ 뜨고 딱, 네 아. 이렇게 뜨고 해서 일곱 개의 체인을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가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앰프나 좀 노브 수가 많은 애들은 이 체인에서 두 칸을 잡아먹어요. 아하 그렇겠죠. 두 칸을 네, 잡아먹게 뭐,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 MS800이 두 칸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뭐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곱 칸을 다 사용하고 있는 이펙트 체인입니다.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밟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뭐 보이겠어요? 이게 프리셋이 뭔지 알고 있어야죠. 아, 이미 그, 저희가 아, 세팅을 할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뭐 다이나믹을 끌 수도 있고 아, 드라이브를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스크롤로 또 이렇게 움직여서 끄면은 껐다고 딱 나 이게 꺼진 게 어 이건 또 이건 체인이 다 들어오는 그렇죠, 체인이구나. 체인이 이제 어, 다 들어와 있으면 이제 어. 이쪽에 뭐 리버브 꺼주고 오, 아하. 네, 뭐 캐비넷 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패치에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팩토리 프리셋을 활용을 하시면 편하잖아요. 팩토리 프리셋 들어가시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로 한번 딱 밟아주시면은 이렇게 프리셋 네임이 뜹니다. 그럴 때 이제 밑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 1번을 딱 선택을 하시면 Lead BGN 네. 뭐 안 나오네요. 네, 사운드 세팅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애고요. 네. 또 이런 네.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애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네, 네 제가 보겠습니다. 하드라 그런지 퍼즈. 옥타브 솔로. 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이펙터 체인이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TS 드라이브에서부터 이제 만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끌 수도 있고요. 오. 드라이브를 켜서 게인을 만져요. 게인을 만지고 부스트를 온오프하고 톤을 만지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이제 타입을 정하게 되면은요 어. 여기서 이제 네, 스톤박스 타입을 정하실 부스트로 어. 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TS 드라이브 네. 디퓨터 이런 식으로 타입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지금 옥타브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옥타브가 아닌 다른 걸로 세팅을 어. 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서 뭐 모듈레이션 같은 걸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 옥타브도 여기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죠. 옥타브 1이 80인데 옥타브 2가 15예요. 옥타브 2도 많이 나게 할 거야. 올려주시면 옥타브 2도 많이 나게 되죠. 톤도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만져주시고 껐다 켰다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옆에서 움직이고 싶은 이펙터 체인으로 가서 홀 리버브다. 그럼 이제 가서 리버브를 만져주시는데 끄면 이런 느낌. 네. 믹스량이 적네요. 테일 살려주고요. 리버브가 홀리버브로 되어 있는데 바꾸면은 홀리버브에서 스프링 리버브로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플레이트 리버브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리버브로 바꿔볼게요.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좀 어쿠스틱에서 쓸 수 있는 프리셋도 있고요. 오, TS라는 아주 시원한 프리셋도 있네요. 이번에는 자 어떤 이펙터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컴프가 있는데요. 슬로우 어택 다이나믹 계열이에요. JNR 컴프죠. 네.
오토. 크라이. 필터. 가 있고요. 드라이브, TS, EP, 스톱박스, RC 부스트, 골드 드라이브. 다양한 종류의 드라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메탈. 퍼져 있고요. 부스트,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앰프 모델, 앰프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이렇게 트위드에서부터 MS-800에서부터 그리고 이 캐비넷 모델, 매칭되는 캐비넷 모델들이 있고요. 자, 모듈레이션 기능 트레몰로,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다이브, 비브라토, 옥타브, 모듈레이션, 링 모듈레이션, 디튠, 피치 시프터, 모노 피치. 정말 많죠. 봄버, 딜레이도, 아날로그 딜레이, 뭐 테이프 에코, 뭐 리버스 딜레이부터. 네, 모듈레이션 딜레이. 그리고 에어, 룸, 홀, 리버브요. 네. 스프링 리버브. 지금 뭐 끝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듬이 왔습니다. 여기 좀 재밌어요. 리듬 기능에서 이제 리듬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리듬의 종류를 아직 선택을 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 리듬의 종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PM도 조절, 볼륨도 조절하실 수 있고 BPM도 조절하실 수 있고 볼륨 종류 뭐 이거 패턴 종류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16비트 있고요. 락 있고요. 하드락, 헤비메탈, 펑크. 펑크는 막 BPM 올리면 이런 느낌. 패스트 펑크. 펑크도 있고요. 펑키. 펑키 락. 재즈 펑크. R&B. 70년대 소울. 모타운. 힙합, 디스코, 팝, 인디팝. 뭔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리듬은 아닙니다만 느낌 살려주는데 충분하죠. 뭐 펀치, 셔플도 있고 블루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터 체인이 1번에 리듬을 넣어놓으면은요 다음에 드라이브는 얘도 먹으니까 체인을 이제 뒤로 빼줘야 되죠.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체인을 잘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뭐 세이브를 할지 스와프를 해서 순서를 바꿀지 뭐 이렇게 해갖고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시면 바로 마스터 볼륨 조정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건 뭐 리듬까지 나오고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있는 또 앰프 모델을 보자면요, 마샬의 JCM800, 메사 부기의 MK3, 팬더 트윈 리버브, 그 다음에 보그너의 엑스타시 블루 채널, 브리티시 30W 클래스 A 콤보, 그리고 스피커가 거기에 호환되는 거기도 네, 쫙 캐비넷이 네, 나오고요. 네, 매칭되는 캐비넷 종류가 나오고요. 75가지의 프리셋 사운드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이제 조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거 이제 한 두 시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이 한번 프리셋 하나 찾아가 보시죠. 뭐? 이거 키고 아니 프리셋. 프리셋 그냥 찾으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면 이펙터 체인 스크롤이죠. 스크롤을 보는 네.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보시죠. 네. 이거, 네, 그거 누르시면 제자리고요. 오케이, 네, 맞죠. 여기서 이걸 한번 더 누르시면 이거 누르면 네. 프리셋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거? 이걸로 뭐 이걸로 찾는 거? 네, 그렇게 위로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이걸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걸로 네. 해서 뭐. 네, 그렇게 해서 텍스
옥타브 솔로 하드락 하면 하드락도 고를 수 있고 이거 누르면 이거 고를 수 있고 이거 누르면 이거 고를 수 있고 미스트야.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상세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네.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네.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예, 병 선생님도 다룰 수 있는 네, 줌 G3N 같이 보셨습니다. 저 줌 그 초록색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그 페달 달리고. 아, 그렇군요. 여기 네, 있었는데 그냥 한 있었다. 번, 네, 한 번도 안 써보고 누구 줬나 그래? 그렇죠. 그냥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누가 알겠습니다. 갖고 왔는지 좀 링크 찾아봐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줬는지도 기억 안 나. 네, 멀티 이펙터만 나오면 이렇게 참 뭐랄까 의지가 없어지는 네, 병호 선생님입니다. 시청자 네. 한 줄 평. 네,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젊었을 때 이런 거 다 사갖고 다 써보고 막 앰프도 이거 저거 써보고 기타도 이거 저거 써보고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네. 수 있는 진짜 폭이 넓어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막 적어봐도 되고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하나 놓고 연구하셔도 뭐 충분히 네. 맛은 다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이제 1838화의 깁슨 USA 2017 SG 페이디드 T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또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님이 네. SG만 보면 스크로브 락이 생각나네요. 벌써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네요. 레스폴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기타입니다. 약간 날렵하다고 해야 되나 생긴 것처럼 사운드도 나는 것 같아요. ACDC 꼭 연습해야겠습니다. 흐흐. 한 줄평 골목 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깁슨의 야망.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가격을 이제 그렇죠. 뭐 네, 100만 원 언저리로 잡아내면서 뭔가 약간 대기업의 대기업의 약간 횡포가 아닌가 이 골목 상권을 어지럽히는 네, 그런 가격 정책이 아닌가. 뭐 예전에 그 모 마트에서 했던 뭐 5,000원이면 치킨 한 마리 주는 막 그런 행사 네, 같은 거 하면 이제 동네 닭집들 다 주고 나가는 거죠. 우린 반갑습니다만 네, 상생이 안 되는 거죠.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하시고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멀티는 없다. 네, 아, 명작 영화의 또 제목을 패러디하셔서 노인을 위한 멀티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천 원짜리 라식이랑 오늘 명언이 아주 그냥 빵빵 터진 날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천 원인데요. 이게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네. 이 천 원짜리 라식을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딱 이제 들어서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는 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것도 거기서 이제 뭐 직관이고 뭐고 생기는 거지. 아예 멀티팩터랑 안 친한데 보자마자 아는 인터페이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처음에 약간 고생한다 생각하고 하나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결국에는 그 멀티 이펙터 프로세싱이라는 게 어떤 기조를 잡느냐에 따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짓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틀을 한번 제대로 익히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직관적이다. 네. 그 중에서 직관적이다. 네. 대중의 직관적이다. 네. 이런 느낌이지. 그냥 앞뒤 다 떼고 그냥 직관적이다. 이렇게 거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저것도 우리가 선박스 정리나 쓰니까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기타 처음 잡는 사람한테 저거 주면 저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톤이 뭐고 그렇죠. 드라이브가 뭐고. 그러니까 그 직관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학습된 네. 그만큼의 직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 멀티를 좀 시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대중의 직관적인 리포터 줌 G3N 같이 보셨고요. 네, 노인을 위한 멀티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드릴게요. 이거 승채 씨는 몇 점 됐어요? 승채요? 한 9점.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베이스는 되게 적절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래. 느낌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29만원. 네. 그리고 이펙터 퀄리티가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멀티를 위한 점수는 없다. 6.5. 네, 8.0. 그렇습니다. 노인을 위한 멀티는 없다. 네. 멀티를 위한 점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명언이 난무하는 네. 천 원짜리 라식과 네. 네.
그 1000원짜리 라식을 위한 백내장. 네. 네, 줌 G3N 모델 같이 보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좀 더 그래도 그 와중에 더 직관적이고 더 쉬운 모델이 없나 계속해서 있을 찾아보고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